자, 이번에는 이 삼국유사, 참 옛날에 나온 삼국유사이죠. 삼국유사 상. 삼국유사에 나온 이제 김유신 얘기. 김유신 얘기야. 뭐 유튜브나 네이버 이런 데 치면은 뭐 전부 다 나오니까, 그 나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잘 안 나오는 얘기만 간단히. 김유신 장군, 신라 김유신 장군의 가계와 어머니와 그 다음에 혼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머니와 김유신 장군의 어머니와 혼인. 혼인 얘기. 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는 김무력, 아버지는 김서현, 무력 서현의 아들. 김유신의 또 동생이 있어요. 아버지는 서현, 김유신의 동생은 김흠순. 여동생 둘이 있죠. 여동생 둘, 만누이가 보희, 그 다음에 둘째 누이가 문희, 여동생 둘, 이렇게 있는데, 김유신의 어머니가 이제, 이 서현을 만나서 둘이 도망쳤는데, 김서현이가 이제 이 김유신의 어머니를 보고 데리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낳게 됐는데, 이 어머니가 이름이 만명이에요, 만명. 만명이니 이 이름을 딱 보면은 김유신의 어머니는 뭐예요? 출신. 만명을 요즘 말로 만신이라고 하잖아요. 만신. 무당 중에 최고 무당. 만신입니다. 바로. 무당 중에 최고 무당을 만명 만신이라고 그래요. 바로 만신. 그러니까 신기가 어마어마하게 있던 여자였다 이거야. 그 속에서 태어났어요. 김유신이 태어났는데, 만명, 뭐 명도거, 무당들이 쓰는 명도거울 할 때 이 발별명자 들어가지. 발별명자, 아 발별명자가 해와 달한테 뭐 기원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만하면은, 뭐, 종교 지도자, 사제를 낳든, 사제 중에 우두머리. 만명, 만신 할 때 이 만은, 이걸 또 내가 한자로 신화를 풀이하면, 뭐, 브라만이네, 이거, 브라만. 브라만 할 때 이 만이야. 브라만 할 때 이 만이고, 인도에서, 최고 계급이 브라만들 아니에요. 종교인들, 사제들. 그게 1등이고, 그 다음이 귀족들이죠. 그렇죠? 귀족들이죠. 브라만 계층. 그 만, 또는 뭐, 만이교 있잖아요. 만이교. 신만이, 무슨 만이, 만이, 만이산 할 때의 만이가 만이에요, 바로. 그럴 만자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신을 나타내는, 온갖 신을 나타내는 만자.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이 만명이니까 곧 이것은 만신이야. 만신 무당이라고.
이런 가운데에서 태어났는데 여기 에 삼국유사의 앞부분 조금 이 출생만 읽어보면은 그거 그렇잖아요. 에 유신공은 진평왕 17년 을묘 595년에 태어났다. 칠요, 칠요라고 하는 건 일월, 그 다음에 오성, 다섯별의 정기를 타고 났으므로 등에 칠성의 무늬가 있고 또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 많았다. 등에 칠성의 무늬가 있더라. 일곱별. 거의 일곱별 할 때 1월과 5성이라고 했잖아요. 1월, 1월, 1월. 아, 1월은 명이네, 명. 만명할 때 명이네. 그 다음에 나머지 5별. 등에 별이 7개 딱 무늬가 있더라. 다 이러한 가계이기 때문에. 기유신의 어머니가 바로 만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특이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혼인. 김유신은 자기 뭐 장가 뭐 여러 번 들었겠죠. 뭐 여자가 한둘이겠습니까? 김유신 장군한테. 아, 문희, 자기의 동생 문희를 갖다가 김춘추에게 시집 보내죠. 그렇죠? 김춘추한테 시집을 보내고, 김춘추는 이제, 이? 나중에 태종무열왕이 되나? 태종무열왕이 되고, 뭐, 이 문희와 김춘추 사이에서 이제 문무왕, 범민이 태어나요. 범민이 태어나고, 또 이제 또 딸도 낳아. 요 문희와 김춘추 사이에 태어난 딸을 또 데려다가 김유신이 또 장가를 또 듭니다. 세상에. 그러면은 외삼촌인데 여자 조카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근데 뭐 신라 왕가에서는 좀 다 뭐 종례혼 해가지고 김씨 왕가끼리 다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삼촌과 작은아버지와 딸이 결혼하고 어쩌고 해서 김씨 왕가를 그렇게 이어가면 그게 성골이었잖아요. 성골이고 지금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뭐 참 너무나 황당하고 대책 없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인데 근데 사실은 김유신이 자기의 조카와 이렇게 자기의 조카를 데려다가 이렇게 취하는 건 그거는 흉노의 풍습이에요. 흉노 왕가의 풍습이에요. 또 김씨들이 종례혼 해가지고 성골 이루는 것 이것도 다 흉노 왕가의 관습입니다. 내가 저기 뭐야 흉노 열전 그런 거 읽다 보니까 세상에 외할아버지가 어떤 흉노의 왕이었었는데 자기 딸을 이제 시집을 딴 데로 보냈다가 그 딸이 이제 또 딸을 낳으니까 그 딸이 크자마자 싹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자기 몇 번째 부인으로 삼았어. 할아버지가 손녀를 취하는 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근데 그거는 흉노 왕가의 관습이래요. 관습인데, 근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린 손녀를 좋아하던 다른 젊은이가 있었는데, 왕가의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딱 그냥 심보가 확 뒤틀려 가지고 무리를 이끌고 한나라에 투항한 그런 사건이 고전 책에 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흉노 왕가의 결혼 풍습이라니까 이게. 김씨들은 경주 김씨든 김해 김씨든 그건 따질 필요도 없고, 김씨들은 샤카족이에요. 샤카족. 샤카족이 석가모니족인데 그게 색족, 스키타이, 색족, 탁족, 그거죠. 스키타이, 스키타이가 바로 흉노라고, 흉노. 그쪽 계통에서 제일 많이 와서 이루어진 게 신라의 김씨들이에요. 우리나라 김씨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혼, 이런 혼인이, 이런 황당무계한 그런 혼인이 있는 거다 이겁니다. 김유신 장군이 자기 여동생과 김춘추의 딸 데려다가 혼인한 거 잘 모르셨죠? 자, 이상입니다.